안녕하세요. 조이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다이소에서 살수 있는 홈 가드닝 상품 중에서 제가 제일 만족한 15가지를 골라 여러분께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다이소를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이런저런 상품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쭉 써본 상품들 중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가장 만족도도 높고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와 추위로 인해 외출하기 만만치 않아 많은 분들이 취미로 홈 가드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식물을 활용해 집안 인테리어를 싱그럽게 만들어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답니다. 참, 스마트폰으로도 다이소 제품들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홈 가드닝에 필요한 몇 가지 제품들은 샵 다이소 앱으로 주문을 해보았는데요. 오후 2시까지 주문 요청한 것은 당일 배송이 되고 매장 픽업과 예약 배송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해서 종종 이용할 것만 같습니다. 그럼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가정에서 홈 가드닝 할때 다이소 제품들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원예용 장갑.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분갈이할 때꼭 사용하게 되는 장갑입니다. 저는 이 다이소 코팅 장갑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애용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분갈이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할 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갑도 사이즈별로 M과 L이 있어서 자신의 손 크기에 맞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분 바닥 망사. 분갈이할 때 화분 맨 밑바닥에 까는 망입니다. 다이소에 가면 크기와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네모난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 화분 바닥에 깔아주면 됩니다. 집에서 분갈이할 때꼭 필요한 것이니 하나쯤 있으면 잘 사용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마사토. 분갈이할 때 화분흙에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죠. 중립과 소립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중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흙에 섞어서 쓰기에도 편하고 이번에 제가 분갈이할 식물들이 큰 것과 작은 것 골고루 있어서 중립이 적당할 듯 싶더라고요. 네 번째, 분갈이 배양토. 분갈이할 때 가장 중요한 흙입니다. 그동안 화원이나 마트에서 분갈이용 흙을 사다 사용해 봤는데요. 다이소에서 이 분갈이 배양토를 써본 뒤로는 저는 쭉 다이소에서만 흙을 사다 분갈이하고 있습니다. 흙의 영양도 풍부하고 물빠짐이 굉장히 잘 되어서 이 흙을 써본 뒤로는 식물들이 과습의 위험에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농약 배양토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예용 자갈. 분갈이를 마친 후흙 위에 작은 돌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돌입니다. 이 자갈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분갈이할 화분은 다 작은 편이라 앙증맞은 자갈로 올려보았습니다. 자갈을 올려놓으면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화분으로 변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에 듭니다. 여섯 번째, 가든 피크. 식물의 이름이나 물 주는 기간을 써놓을 때 필요한 피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아이들도 화분을 보고 자연스레 식물 이름을 익히게 되고 물 주는 시기를 저에게 알려주고는 합니다. 저도 가끔 식물에게 물 주는 시기를 잊어버리곤 하는데 이렇게 가든 피크에 써놓게 되면 잊지 않고 정성스레 물을 주게 됩니다. 식물 키울 때는 정성과 관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일곱 번째, 하이드로볼.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하이드로볼입니다. 과습에 주의해야 할 식물들을 분갈이할 때 마감재로 종종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마사토로 흙 위를 덮었다면 요즘은 하이드로볼을 흙 위에 덮어줍니다.
영양제 역할도 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줘서 식물을 더욱더 싱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덟 번째, 여러 가지 조화와 유리병. 다이소에는 여러 가지의 조화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겨진 꽃들이 너무 예뻐서 서너 개 사서 이곳저곳에 올려놓고 집안을 꾸미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식물 옆에다 두면 작은 꽃이 포인트가 되어서 공간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다육이 조화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테라리움을 만들 때도 좋고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깜찍한 소품 역할도 합니다. 유리병에는 조화다발 부케 한 묶음을 사서 꽂아놓게 되면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이소 조화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모양이 저렴해 보이지 않아 더욱 마음에 듭니다. 아홉 번째, 화분. 다이소에는 정말 많은 화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이 퐁당 조약돌 화분입니다. 이 화분에는 물구멍이 없어서 저는 식물을 분갈이 안 하고 모종 포트 그대로 이 화분에 넣었습니다. 저명관수로 키울 수 있는 시클라멘과 장미 베고니아를 이 화분에 넣어 키우고 있는데요. 이 화분과 정말 잘 어울려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동안 토분만 쭉 사용해와서 포인트가 될 만한 화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 퐁당 조약돌 화분이 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초록초록한 관엽식물하고도 어울리고 화려한 꽃하고도 잘 어울리고 한마디로 다 잘 어울린다는 거죠. 이름도 귀여운 퐁당 조약돌 화분. 예쁨 주의! 열 번째, 가든 선반. 식물을 키우다 보면 꼭 필요한 선반. 저도 집에 여러 선반이 있지만 이 정도의 높이와 크기가 필요했어요. 플라스틱이라 정말 가볍고 조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하얀색이라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저처럼 율마들을 올려놓아도 괜찮고 작은 꽃 화분을 올려놓아도 멋스럽습니다. 11번째, 인조잔디. 베란다 공간을 인조잔디로 꾸미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인조잔디를 아이와 같이 테라리움을 만드는데 사용해봤습니다. 정원을 꾸미는데 그럴싸해 보이는 인조잔디. 탁자 위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에 소품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으면 푸릇푸릇한 공간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집안에 밋밋한 공간이 있으면 이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에 화분 몇 개를 올려놓으면 나만의 정원을 꾸밀 수 있습니다. 12번째, 유리돔 다육이 장식. 이거 정말 멋져 보이죠? 크기가 다른 다육이 조화를 배치해 놓으니 입체적인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아주 멋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혹시 집안의 심심한 공간에 이런 유리돔 다육이를 올려놓으면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완성될 것 같아요. 다육이 조화에 유리돔 하나 씌워놓았을 뿐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죠? 13번째, 유리 저장 용기. 이 용기는 정말 이모저모로 잘 사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작년에는 수경 재배할 때 이용했고 이번에는 테라리움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이소 주방 코너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저는 주로 홈 가드닝 할 때 이용하게 되네요. 크기가 적당히 넓고 깊이가 있어서 수경 재배할 때는 식물을 넣었을 때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테라리움을 해봤는데 크기가 적당해 이것저것 예쁘게 꾸밀 수가 있었어요. 14번째, 네트망과 네트 바구니. 작은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네트망과 바구니예요. 사실 이 네트망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창문이나 벽에 흡착고리를 달아 원하는 작은 화분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화 꽃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네트망을 이용해
베란다 창가에서 식물을 손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공간을 꾸미기 위해 조화를 올려놓을 수 있고요. 식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이 네트만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활용도가 아주 높은 상품입니다. 15번째 테라리움.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테라리움 만들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이소 꿀템 중에서 배양토, 마사토, 조약돌, 조화, 유리 저장 용기만 있으면 아주 멋진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작은 피규어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좋아요. 저희 아이는 레고 피규어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유리병에 흙과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양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주면 됩니다.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아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이소 조화를 가지고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조약돌도 넣어보고 나무도 넣고 테라리움을 만드는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기에 멋지게 만들면 됩니다. 생모래를 사용해도 되고 유리 구슬이나 작은 보석 장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엄마와 아이가 만든 테라리움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나름 멋지죠? 저도 처음 만들어 본 건데 만들기도 쉽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길고 긴 겨울방학, 아이와 함께 테라리움 만들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도 잘 가고 완성해놓고 찰칵찰칵 사진도 찍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이소 상품은 500원부터 5,000원 이내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깔끔하면서 실용적인 홈 가드닝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가까운 다이소에 들러 한번 구경해보시고 샵 다이소 앱도 이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조이TV에서는 우리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